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으로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들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 됩시다. 자, 이 드린 말씀 가지고 할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는 이제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언약으로 잡고 이제 2022년을 새롭게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나중 영광의 비전이 뭐냐? 나중 영광의 비전은 237 플랫폼입니다. 237을 살릴 플랫폼, 여운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022년 꿈을 꾸는 것이 바로 본당 헌당입니다. 본당 헌당이 되어져야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라스트 천, 이 헌신의 자리로 나가서 헌당 경제, 복음 경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복안 줬는가 봐요. 복을 주리라. 조금 안 죽고 살 만큼 줬는가 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 이거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 받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계산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홍해 앞이든지 여리고 앞이든지 요단 앞이든지 사막이든지 상관없어요.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까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으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믿지 않으니까. 시편 127편 1절로 2절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식구가 헛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열심히 일한 거 아무 소용없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철저한 우선순위. 철저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 첫째가 돼야 돼요. 미국의 어느 구두수선공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두를 통해서 구두 집는 거 가지고 그런 이런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족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두 생각합니다. 구두를 연구하고 구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첫째, 하나님 생각하고, 그다음 가족 생각하고, 그다음 구두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못 받는 이유, 왜 됐다 안 됐다가 왜 그렇게 한여름 날씨처럼 왜 그러냐,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냐, 두 마음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면, 첫째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어진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안 돼요. 저 교동문제는 했는데 그냥 교동문을 염불이어듯이 그냥 읽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일 우선하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간증이 없어. 증거가 없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오늘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이번 한 해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오정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 갔습니다. 병원 갔는데 의사가 보면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외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오정이 갑자기 호주머니 뒤지더니, 나 돈 있는데요. 집에 가서 웃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이 사오정 유머 속에 보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사오정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오직 자기 자신에게 올인되어 있어요. 유머 코드에서는요, 사오정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삶 속에서는 이 사오정 스타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2022년 한 해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에서 이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하나님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조카 데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기는 가, 갈아서 가기는 가는데 계속 사람 의지에, 사람 눈치 봐. 그냥 하나님만 오직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안 바라보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과정이 왔을 때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조카로 떠나, 너 떠나라. 너 제일 좋은 거 택해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 좋은 뭐 옥토밭이니까 자갈밭 산으로 이 아브라함 택했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돌을 쌓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봐라. 이 시간이다, 바르거다. 너 나만 쳐다봐라. 나만 바라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오직 아니야. 그러니까 늘 어렵죠. 살기는 사는데 힘들지요, 사는 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인생 방향을 맞추라. 본당 헌당도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육신적인 이런 환경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일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 충만. 그래서 언약기도가 중요합니다.
24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막 늘 24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24 우리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 24, 이 교회 24 그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는 현장 24 이 간단한 이 원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빛의 경제, 헌당의 경제 다 임하게 되어서 나의 업과 직분을 통해서 70인 제자, 70지역 말씀운동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나가서 2, 3천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돼요.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데 누굴 쓰시느냐?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 지금 메시지 있는 사람, 지금 24되는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 그래서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줄 압니까? 통역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충만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100%를 한다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100%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의 이 깊은 진리를 80% 한다라고 치더라도 받아들이는 50%, 20%, 30%, 10% 뻥이야. 그렇게 사단은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복음 못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있어야 되는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는 내가 현장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 만들었어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 말하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것도 정 안 되면 이제 친구들끼리 포럼 따면 해보세요. 포럼 그거라도 하세요. 영적 포럼, 육신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돈 이야기 무슨 일 이야기 말고 영적인 순수하게 영적 대화만 영적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런 시간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말씀의 능력을, 이 전도의 맛을 보게 된단 말이야. 오늘 우리 제목처럼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뭐 이렇게 식품을 판매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막 다니는데 독일 왔어요. 저도 그 식품을 먹는데 그야말로 이 막 구미에서도 올라오고 우리 교회로 온대요. 난 몰랐어요. 구미 청년인데 구미에서 올라오고 대치동에서도 오고 그렇게 전도를 저 강원도, 저 부산에, 저 대구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그 지역에 교회 다 연결시켜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생명, 먼저 육신의 양식 전에 영혼의 생명, 영혼의 양식부터 주는 이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우리가 2020년 새해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각 교회 또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다양한 서신서를 쓴 이유가 뭐냐? 14권의 서신서를 이 바울이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갇히면 누가 있습니까? 죄수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직접 모여 갈 수가 없는 현장 그런 곳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술을 누릴 수 있도록 서신을 편지를 그리게 썼습니다. 그것이 옥중서신이고 그것이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늘 전개해 왔다.
우리가 2022년 본당 헌당의 원년이라는 시대적 미션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70인 제자 운동입니다. 70인 내 나를 통해서 70명을 내가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보자. 뭐 교회 데려오라가 아닙니다. 70명에게 내가 올해 내가 한 복음을 전해보자. 한 명 한 명 그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보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인들 다른 이런 뭐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이 복음 이 비밀 이 보화를 내가 말해보자. 자 70명이 될 수도 있고 70곳이 될 수도 있겠지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성경의 70인 제자처럼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라합 같은 기생 라합 같은 또 장사꾼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시장에서 바울이 천막 장사하다가 불스 아굴라 같은 또 루디아 같은 어? 옷 장사하는 루디아, 가축 장사하는 야손 그런 뭐 그런 그 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로 복음을 전해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 복음화 이 산업 복음화, 학원 복음화의 시스템이 어느 날 구축이 될 것이다. 본당 헌당과 70인 제자 운동. 이 두 가지. 본당 헌당과 70인 제자 운동. 2022년,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는 방향, 그것이 영적 방향이 이 두 가지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다중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24의 여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8절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각 나라별로 그때는 디아스포라들이라 명절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나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그러므로 120명이 나와서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방언은 천상방언이 아니라 지상방언이요. 그러니까 막 각 나라별로 말을 하니까 다 충격받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15개 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전부 다 충격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충격을 받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돌아가서 이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 회심을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한 분들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지가 20년이 지난 뒤에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한 20년 된 거예요.
이 사도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지요. 이 좋은 믿음의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파됐다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평상시에 로마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늘 중보 기도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맛보고 있는 복음의 맛, 이 복음의 이 맛,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걸 보다 더 사실적으로 맛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견고하게 하다는 말, 헬라말로 스테리조라는데 이 말은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스테리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스테리조인데 베드로가 지금의 체험으로를 판단으로 이 발판으로 이 너가 이 다시금 회심한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발판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발판으로 견고하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견고하게 하는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하는 사역.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서 큰 열매를 맺게 하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 24 열정, 복음 24의 열정, 이걸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10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표현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복음에서 생명 걸었다. 골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은 완전히 미쳤다. 복음에 나는 미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복음에 완전 올인 했다. 이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삼청청을 다녀왔으니 뭐 우리하고는 신앙이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좀 알아라. 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너희 로마의 성도들을 믿는 것 참 너무 감사한데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 이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맛을 내가 정말 좀 말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었다는 겁니다. 생명 걸었다. 돈 몇 푼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아무 물질이 내게 영향이 안 가야 됩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것뿐이지 뭐. 그것 때문에 무슨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그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아직까지. 복음을 위해서는 미쳤다. 저 김장로 저거 저 이권사 저거 저 박 집사 저거 예수에 미쳤구나. 그걸 불신자들 뭐라 그래요? 교회에 미쳤구나.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맨정신 가지지 말고. 아멘. 미쳤다. 미쳤다.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인데. 중마고들인데 미쳤다는 같은 업자들 같은 업인데 미쳤구나. 누가 미쳤다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올인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요. 올인 집중.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24 열정이 2022년 예언계의 모든 성도들 전 삶 속에 사실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all or nothing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전부냐 전무냐 전부냐 전무냐 참든지 덥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중간 단계에 있어요. 참든지 덥든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둘 중 하나밖에 없지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도 뭐 나는 뭐 부처도 다 상관없어 나는 나야 마귀 자식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 믿으면 무조건 마귀 소속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전도하다 보면 고상한 척한 사람들 많아요. 아유 뭐 저는 뭐 그 뭐 신이 뭐 필요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지금까지 내 인격을 살았어요. 속으로 마귀 자식아 입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소속이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영적 대보하느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못 받느냐.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돼. 전진해야 됩니다. 오력이 계속 확장돼야 돼.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아멘. 계속 전진 확장 성장. 아멘. 자라가는도다. 계속 자라가야 돼.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해서 올인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특별히 이런 올인의 삶, 복음 24의 이 삶은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나요. 자기 자신, 그게 성경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디를 얻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안디를 얻고 그렇죠. 바울은 막 복음 전파하면서 힘을 얻고 막 충만하고 또 듣는 사람도 듣고 힘을 얻고 충만하고. 아멘. 나 살고 너 살고 영적인 것은요 전하고 나누어 줄수록 자신의 유익이 돼요. 자꾸 많이 전할수록 더 유익이 돼요. 또 완벽하게 내가 그릇을 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평생 못합니다. 평생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초엘리트들, 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 완벽주의가 결국 성인들을 못 받아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평생 못합니다. 잘 보세요. 평생 다락방 못합니다. 평생 말씀 운동 못해요. 내가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한마디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도 못해요. 내가 준비를 덜 됐어. 저 사람이 무슨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좀 부족할수록 좋습니다. 좀 부족해도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어설프지만 증거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락방도 하다가 보면 자기가 하다가 보면 그것이 싹 커져요. 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도 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거라고. 자꾸 자기가 커진다. 전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뭘 갖추어서 뭘 내가 뭘 해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우리 형수님이 그 보면 대러분요, 나는 왜 다락방을 자꾸 하다가 자꾸 다쳐요. 우리 형수가 부산대 약되려고 약사거든요. 서울에서도 약국 오래 하다가 이민 갔는데 아주 뭐 엘리트죠. 초엘리트입니다. 뭐 중고 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오픈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것도 간증도 해야 돼. 그거 안 해. 자기 약점 말 안 해. 그리고 상대만 자꾸 가르치려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다락방 몇 분 하다 보면 뭐 재미없잖아요. 뭐 드라이 하잖아. 자기 어이로운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 하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창피하고 오픈하고 싶은데 워낙 완벽하니까 캐비넷 숨지요. 안방에 문 잠가버리지요. 문 안 열어주지요. 그러니까 완벽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간증하면서 바울도 간증하는데, 그렇죠? 연약함을 부끄러운 거 간증하면서 서로 원리스테 믿음으로 해야지. 이게 자꾸 뭘 실력으로 완벽주로 하려니까 문이 닫히잖아요. 요즘 겨울철에 운전을 할 때 보면 빙판을 만나게, 빙판 만나게 되죠. 크게 당황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왔어요. 차를 타고 목동에 있을 때 부산은 눈이 없거든요. 부산은 눈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보니까 눈이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눈이 나중에 보면 차도에서도 중간에는 눈을 안 치워요. 차들이 양쪽 다니고 중간에. 그걸 모르지. 오다가 보니 바퀴가, 뒷바퀴가 얼음, 눈 위에 그 딱 걸려서. 그래가 차가 팽! 360도 한 두 번 돌았어요. 다행스럽게 차가 안 와가지고, 그래도 사고가 안 났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눈의 미끄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빙판에 딱 걸리면 핸들이 어떻게 돼요? 확 돌죠? 돌면 어떻게 해요? 돌려 안 돌리려고! 안 돌려 반대로 털다가는 돌이 더 자빠져. 돌리면, 돌면 도는 대로 다시 돌려줘야 돼. 물론, 이렇게 빙판이나 이런 이렇게 미끄러울 때는 엔진 브레이크도 써야 되고, 이렇게 아주 브레이크도 단계별로 서서히 그렇게 밟아야 되지만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반대로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더 반대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믿겠나? 내 행편을 저 사람 잘 알고 내가 자기가 훨씬 못한 거 아는데 내 말을 듣고 믿겠나? 캐션이 붙어요. 이거 뭡니까? 전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빠져있어요. 옳은 것 같지만은 틀린 거예요. 자기를 제안하고 묶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 계획이 있으면 그 나의 모습, 나의 상황, 형편 상관없이
내 말 잘하고 못하는 거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안하지 마라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다양성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거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못할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고 저는 현장에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해본 적 처음 다 현장에다 부딪혔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 부딪힌 거는 막 현장에 나가서 막 심지어 버스 전도 오래 했습니다. 버스 전도 좌석 버스 딱 타고요. 그때 좌석 버스가 따로 있었어요. 부산에 39번 40번 해운대 출발 충무동 돌아오는 거 딱 친구 하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버스 딱 지가 10번 보여 내가 두 번째 딱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순간 물질이 명예가 건강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막 그 복음을 전거를 겁 없이 그냥 노방전도 겁 없이 어른도 겁이 없이 됐냐 목회도 겁 없이 안 해보고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부딪히면 현장 가면 답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다락방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한번 영접 한번 시켜보세요. 일단 입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 할지 다 내가 알아서 생각나게 해줄게.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놀래지. 야,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나.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2022년 예언계 모든 순서를 자기 생각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 빚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지요. 그만큼 지금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것이 빚 갚기 전에는 늘 부담이죠. 빚을 지고 나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진 자 헬라말로 오펠레테스라고 하는데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빚진 자예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건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빚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하늘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고 싶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문명인이나 개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듣는 것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불신을 받은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대상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뭣도 복음 전한단 말이냐?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더 깊은 복음의 이 축복 이걸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 자기가 체험한 이 복음, 이 복음에 다시 너희들이 가진 복음에다가 불을 붙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강단 말씀 통해서 복음의 맛을 매 시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힘, 도전하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세상 나가 이기지. 은혜 못 받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고 구원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거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두 마음 품고 의심하고 여러분 이래서 그렇지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올인으로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고백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더 달랄 게 없는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전체 교육자 권면을 했고 지난 주일날 장로의 특강을 하면서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Are you still burning입니다. 이거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윌리엄 부스는 사람을 만나면 Are you still burning? 여전히 당신 가슴에 불타고 있는가? 무슨 불입니까? 복음의 불을 말하죠. 당신 가슴 속에 여전히 불타고 있나? 구원 받을 때 그 감격, 은혜 받을 때 그 감동, 그거 아직 있냐? 불타고 있냐? 아니면 식었냐? 없냐? 237 나라 5천 종 살리겠다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영계 성도들, 여기서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Yes, I am이라고 말하세요. Are you still burning? Yes, I am.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고백처럼 2022년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복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이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2022년 정말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지를 주든지 복음의 영향이 입을 수 있는 영적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